Yo, what's going on, everybody? How y'all doing? It's your boy DT here, and I'm finally getting around to watching the Weverse Live that JK, V, Jimin, and J-Hope did right after the concert in Busan. And like I said in my reaction, it may have been the best live performance that I think they've ever done, in my opinion. And I gave my reasons why during my reaction. If you guys want to see my reaction to the full Busan concert, it's available on Patreon. The link is down below. Go check it out. But yeah, I absolutely loved it. I thought they did an incredible job. And so I'm really excited to see what their energy is like right after and what they're going to talk about how the concert went. So let's check this out, y'all. You ready? Let's go. Them boys. Is that Jimin singing beautifully in the background?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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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ou,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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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hi, hi, hi. What's up? We are BTS. Jimin, I hear you back there. Reveal yourself, please. There. There. And he comes right in with the fingers to the hair. Yoongi, marry me. Jungkook, marry me. Jungkook, marry me. The eligible bachelor, JK. Is he Korea's most eligible bachelor? Well, I guess they all are, huh? Okay.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부산 콘서트를 마치고 이렇게 incredible job boys, y'all killed it. 찌어. 자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재밌게 즐겼는데 뭐 어떻게 보셨나요? It was amazing. 저보다 나아요. Yo, big up to the rap line. The rap line absolutely killed it. J-Hope, where are the other guys? How come they didn't join? 완전 이거 뭐라 해야 돼? 준비하는 과정도 약간 그렇고 사실 뭔가 되게 항상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뭔가 컨셉 맞게 이게 뭔가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큐시트를 짰었는데 이번에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좋아했던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가만히도 Great song selections too. 네. 아, 근데 흥분을 너무 아싸. 그러니까 나 저도 흥분을 많이 했어요. 아 뭔가 아 난 딱 내가 하루만 더 하는데 돌출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웠어요. 뭔가 이 공연 자체가 약간 페스티벌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사실 본문에 와 있는 공연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본 거고 사실 관객 여러분들도 I still thought the stage setup was awesome with all the props on there. 스탠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스탠딩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는데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6시에 정시에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못 본 아미분들도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두 번째 트랙이 이제 달려라 방탄이었어가지고 네. 좀 The choreo for Run BTS. Sick. 이 입장을 하고 계신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사실 못 보신 아미 여러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막 여러분들을 더 기다려야 할지 막 네. 이런 고민을 엄청 하다가 연장을 해야 되나. 아, 막 욕 안 했습니다. 씨 막 진짜 씨 안 했습니다. 아 씨 막 그냥 아우 이 저 내가 들어도 좀 욕 같았어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씨 막 I missed it so 다 보실 수 있을까 왜냐면 또 생각 자꾸 신경 쓰이는 기다나는 거 아니야 진인 욕 생방송에 팬들에게 욕 막 이런 거. I didn't even hear his curse word. What did he say?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막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다가 결국 올라가게 됐었는데 네.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근데 미안합니다. 이번에 그 아미 분들은 시간 약속을 많이 잘 지켰는데 네. 이제 그게 많이 문제였다고 들었어요. 뭐요? 저희 이제 처음으로 저희 콘서트가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부산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개 빼는 게 많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좀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티켓팅 그거를 받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미분들한테 좀 많이 아쉬웠고. That's a bummer. 아니요. 야, 기상하게. 아미 얘기 아쉬워. No, don't say that. 좀 많이 그 아미분들이 다 못 온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미분들은 이제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했을 텐데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됐어요. 저희가 또 I know a lot of people that flew in from all over the world to see that concert. 버스에서 봤어요. 다 봤지. 너무 엄청 너무 신기하다.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저희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오긴했어. 근데 또 이제 스탠딩이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 좀 먼저 사전에 이제 줄을 서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거? 아니 근데 데리가 원래 런할 때랑 네. Who is that on V's shirt? Anybody know? 아, 뭐 준비하기 많았었죠. Is he famous? 원래 이제 밑으로 가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산 아미 분들도 되게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은 아예 그냥 경계를 안 두고 엄청 크게 그냥 앞에만 이렇게 딱 경계놓고 뒤에 쫙 다 쓰게 할 수 있어. 스탠딩 마인드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그게 훨씬 덜 위험했을 것 같아. 실려 그 끼셔가지고 실려 나셨던 분이 그러니까, 많이 계셨대. 그러니까. 아니 좁아가지고. 그렇지. 아 진아. 근데 차라리 뒤에를 넓게 썼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우와. 많이. 이 표정 보이죠? 왜 이러고 와?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정말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위버스에 이제 글을 썼던 것도 이제 안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도 했던 것도 이제 저희가 이벤트들을 너무나 많이 준비했기도 하고 그리고 아미 분들한테 다가가는 이벤트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긴박하게 인이어로 들리더라고요. 감동이에요 소리가. 안 할게요. 아, 런 안 나가실게요. 뭐 무대에서만 하실게요. 런 차 안 타실게요. 아이돌 안 내려가실게요. 아이돌 이제 팬들 앞에 안 나가실게요. 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 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 뭔데? 뭐 그거 런 때 뭘 하려고 했고 그냥 우리 다음에 해야지. 근데 이미 남주가 말한 거 아니야? 근데 뭘 하려고 했는지 얘기했어. What? 디테일하게 얘기해. 디테일하게 얘기해. 오케이. What? 한번 하자. 나중에. 에이, 우리 콘서트 일단 한번 할게. 이마에 한 번. What are they doing? 뭐, 나 일단은 뭐. Anybody know? Tell me. What are they doing? 이거 뭐 그 레이블 또 우리 빅힛 뮤직 레이블 또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축하 케이크를 또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Wow, is that real? That's awesome. 영재 대표님이죠. 영재 대표님께서 영재 있게. Oh, that's nice. Man, that's dope.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게 감사합니다. 진짜. Are they gonna eat it right now? 먹을 수가 없어. 지민이 뭐 먹습니까? Jimin's eating. And all eyes go to Jimin's food. 야, 침샘 또 저한테 나와. 나 요즘 유튜브 보면은 내가 상표를 되게 많이 봐. That did it right there. They're all gonna eat now.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상표 이거 BTS만 해. BTS만. 영상이라고 해야 되냐 그럼? 그래서 너튜브라고 해야 되나? 왜? 와 냄새 죽인다. 아 그럼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왜 자꾸 여기서 곤란하네. 그거 참. 예? Yeah? 자 그래도 뭐 공연 끝나고 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점. I love that they do this after concerts. That's really cool. 어 주원이 뭐지 근데? How is 연탄? 연탄이 어때요 요즘? 연탄이 잘 지내요? 네 연탄이 잘 지내요. 연탄이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엽지. 매울 것 같아. 네. 왜 안 매워? 뭐 못 그리는데. 아니 여러분 보고 싶었지요. 우리도 보고 싶었지요. 어디서 뭔가 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방귀 온 거 아니야? 샹테. Is he popping bottles back there? 정국이 방귀 야. 정국이 방귀. What? No. 아니 우리 아미들도 방귀 다 낍니다. 아미 doesn't fart. 아미다 연기 아이가. 방구 다 끼고. 요즘은 방구 안 낍니까? Oh my god. 뭐 보자. 형좀 봐라. All right. Get the party started, boys. 천사부터는 안 끼는데 오전까지 끼어.
How did we get on this topic? 너 어디였냐? 나? 나 그냥 사람인데. 좀 땡기 봐라, 젊은새. 안 보인다. 뭐, 뭐라고? 지금? 젊은새. 윈도우즈 쪽에 못 잡고 같은데. 자, 샴페인 한잔 하셔라. 어, 괜찮습니다. 짬빡네. 너무 야, 야, 너무 정중하게 거절해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다. 요즘 되게 쿨해. Jimin is not participating. Oh, he likes soju. Isn't that a champagne, dude? Interesting, Jimin. Well, now I know what to order for the table if we ever go on our date, Jimin. Soju! 아, 뭐 먹은 애 비싸지 없지? 어, 없지? 비싸죠. 근데 저도 왜 밥 먹으라고? 응, 먹어도 돼. 고마워. 저 참 바보 같은 게 많이만 먹어. 제가 한 달을 식단을 했어요. 안 보이네. 한 달 식단을 했는데 부산 와가지고 입이 터져가지고 네. 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틀 만에 3kg 가져가지고 한 달 동안 4kg를 뺐는데 이틀 동안 3kg 가져가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 진짜 제가 뭐하러 다이어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한 7시 이후로 뭐 안 먹으니까 살은 안 찌던데. 전치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한 끼 먹었어. 어 나도. 그거 먹는 거 많은 건데. 그냥? 많이 먹어. 진짜 많이 먹었어. 뭐? 멋있지? 맵지 않아? 매워. What is Jimin doing? 왜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케이. 뭐 제가 얘기해놨어가지고. 뭐라고? 한국도 좀 잘 지내고 있으라 그랬어요.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근데 그 뭐야 저번 주에 또 라이브를 했었는데 당첨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내가 진짜 표 주고 싶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그냥 그거를 방법을 모르니까 회사에 연락처 받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위버스로 연락처 주십시오 하다가 그 연락처 주셨는데 모든 아미분들이 다 그쪽으로 연락하면 아 그럴 수 있네요. 아, 뭐 그 핸드폰은 이제 그냥 곤란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또 아까 공연에서 미처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생 마지막 공연이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Well, I hope not. 해야 되니까 인생 마지막 공연은 없죠 사실. 그쵸. 아, 좀 공연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없는데? 진짜요? 아닙니다. 태형이는 거의 한 70대 가면 이제 뭐 그때 공연을 궁금하긴 해요. 전 그때 요양병만 아니야. 정말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저는 Think they'll still be performing in their 70s? 아 이거 나가서 혼날까 봐 무섭네요. Like the Rolling Stones? 남주 여서 있을 것 같은데. 야이씨 태형아 안 자 여러분들 뭐 하여튼 부산 콘서트를 잘 보셨다니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고 너무 오랜만에 또 같이 7명에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네. 진짜 저희한테도 너무 의미가 Yeah, I guess it has been a long time, huh? 재밌었습니다. 오늘 호비 형의 그 엔딩 멘트처럼 네.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뭐하냐고 네, 여튼 애들이 되시더라고 애들이 좀 재밌게 봤나봐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또 언제 공연이 이제 또 아미분들한테 이렇게 전 신경 쓰고 아미분들도 그래도요? 그렇죠. 어, 뭐 하나 본데요? 텐션 신기해. 네넴띵? 오. 네넴띵, 네넴띵. 네넴띵이 뭐야? 아, 네넴띵 Did they order room service? 아, 이거 아까 호비 형이 먹고 싶다고 한거 해주셨는데요. 아, 진짜로요? 야, 우리 아름다운 얘기하고 있는데 뭐 먹지 말자. 난 먹고 싶은데. 뭐, 아, 편하게 먹어, 어차피. 이 모르겠다, 못 가리겠다. 근데 나 빈속에 저거 매워 먹으니까 속 쓰려. 그러니까. 이게 매워? 난 매워. 아까 보다. But JK is grubbing back there. We know that boy can eat. 그러니까 또 이제 진영이 또 이야기했듯이 진영 곧 솔로도 나오고 진! 네,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진 has a big month ahead of him. 그리고 BTS 활동도 That boy is doing a lot.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영 솔로 너무 좋습니다. I can't wait to hear it. So Jin is actually next in line for the solo.
album. So I guess we were all wrong.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Jimin, RM. Nobody mentioned that Jin might be up next. I'm actually surprised. I guess it makes sense now, though, that it would be Jin up next. What did he say? Bulgogi. Wow. That's cool. I think Jimin and JK should do a show of them just showing us around Busan, all their favorite places. Give us the tour. JK 안경 왜 써? 뭔 말이야? 너 안경 쓰는 거라.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맞아. 이거 안경 써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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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씨. 뭐? 지민 씨? 지민 씨. 아, 10시 13분이야? 왜 없어? 아, 이번 생일에 뭐 기억난 거 없어? 네. 오늘이 딱 제 이제 기억에 남겠죠. 그렇죠. 많은 축하도 받았고 네. 지민이가. 고향에서 생일 축하 받는 콘서트가. 와우. Wait, what a month it's been for Jimin. His birthday month and the concert in Busan. Oh my gosh. How special was that? Jon 주마다 지금 한 번씩 찾아뵙고 있거든요. 네. 아 진짜? 네. 출연하실 분 계십니까? 아 진짜요? 뭐 네. 시간 되면은. 네. 저희 뭐 여기 없는 남준, 진, 윤기가 참여한답니다. 네. 어, 그러면 그 세 분. Yeah, where are they? 너무 많으면 참 부담스러워. Did they do a? 한 분만 더. We verse too?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네, 놀러 갈게요. 네.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 이제 슬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미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재방송 하나요? 콘서트? 재방송이라니요? 그냥 이제 JTBC에서 아, 방송했던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따로 여쭤보시면 그 잘 몰라가지고 부산에서 죄송합니다. 아 이런 걸 모르면 Oh, I think they already They must have been talking about the flying yoga thing that we've already seen. I thought they were talking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But that's what they were probably talking about. Yeah,
욕하신 거 맞아요. 빨리 안 하자고. 빨리 안 하자고. 빨리 안 하자고. 빨리 해라. 알겠어. 자, 하나, 둘, 셋. 하자. 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뭐라고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지민, 정국, 비. 뭐야, 제이홉입니다. 안녕. 하이. Okay, that was good. That was really good. And yeah, this was pretty much the guys just thanking ARMY for their love and support for the concert that they put on in Busan. You know they wanted to put on a great show, and they definitely did that. I'm sure it was very personal and sentimental for a lot of the guys, particularly Jimin and JK, it being their hometown. That must have been really exciting for them. And they did an incredible job. Like I said, in my opinion, it's one of the best concerts that they've ever put on. And they didn't go too much into, you know, the details of the performance. They didn't go into too much about what they were feeling up until the point of the concert. But you got the general sense that they were really excited to do it. They realized that this may be the last performance that they do for a while while they're all together. I wish they would have gone into that a little bit more about the emotional side of the performance and the fact that it was in Busan. But you kind of got that sense by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said. Anyway, this is a great video to watch. I'm so glad I finally got to watch it, and it makes me want to go back and watch the concert now. Anyway, thanks for watching with me, guys. I love you. Till next time, I'm out.